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4일 토요일 딱 9시에 시작하네요. 여러분, 카를로스가 드디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한번 가봐야죠. 그쵸? 어저께 스마트폰이 울리는 이유는 400벨밖에 안 되네. 자, 여러분 아침에 물 주는 걸로 우리 상쾌하게 시작하죠. 이렇게. 아, 튤립 너무 예쁘다. 화단을 조금 화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울타리를 좀 쳐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갖고 와야겠다. 아직 근데 거기까지 경황이 없고요. 나일리스 500점이라고 닿았어. 화석, 그 다음에 여섯 개 주문한 상품을 이거. 너 그럼 마일리지 프로그램? 선물 받았다. 와, 아침부터 선물 오니까 되게 기분 좋네. 물의 서정? 아, 이거 물의 서정? 여기다가 어떻게 산 건데 이건? 아이, 탐스러워. 아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목표를 까먹어요. 저런 걸. 또 그런 게 인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떠나서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이구,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벤치를, 해먹을, 가다가 해먹은 여러분 이렇게 나무 그늘에 놔줘야 제맛이죠. 그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가. 아, 여기 너무 크다. 뭔가 너무 많다, 뭔가. 와, 되게 크다. 어린애들용인데? 여러분 제가 뭐 하려고 그랬었죠? 까먹었네. 아, 카를로스 보러 가야 돼. 이거만 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산만하죠? 궁금증 났다. 아, 4개밖에 안 돼. 도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도끼 만들고 우리 이웃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하면. 이웃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카를로스는 천천히 보러 가기도 하고요. 일단 아, 너무 동선을 방해한다. 딴 데다 설치하게. 동서한 도끼, 그 다음에 돌도끼, 그냥 도끼도. 원시시 되네요. 돌도끼, 그죠?
저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아, 저번에 잡았던 건가? 무슨 마다가스카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잡았던 거. 비쌀 것 같다. 너 말고. 너 말고, 임마. 마다가스카르 무슨 무슨 말고 있는데? 어, 비단제비 나방. 와, 나방이야? 야, 나방이 저렇게 예뻐? 미스터에그가 나무마다 열려있네요. 저희 파이프는 낚시하고 있습니다. 쟤 파이프야, 안녕. 아, 여기 제가 집을 지어줘서 집으로 이사왔다. 카를로스가 남미 계통인가봐요. 카를로스라고 하는 겁니까? 히스패닉인가봐. 양이에요. 양. 동물인데 양. 아, 돕니다. 아, 진짜 이 게임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쫓기듯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게임은요 천천히 하는 게 진짜 그거예요. 묘미가 있습니다. 우와, 이쁘다. 집 어떻게 꾸며놨을까? 되게 도너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계속 도너츠 들고 있다. 응? 카를로스야, 멕시코 계통인가? 자기야라고 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네요. 카를로스가 드디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다가 인프라를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조금 그거를 비탈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비탈길. 비탈길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게 바뀌나봐요. BGM이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여기 뭔가 잔뜩 제가 버려놓은 파서 화석이나 이런 나오면 좋겠다. 화석 나왔고요. 오늘은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은토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벚꽃 좀 찍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시골의 벚꽃길을 촬영해 올 테니까 여러분, 예, 보고 조금이라도 좀 답답함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그 우리 집 강아지 원금이하고 동금이,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앉아 이거 하면 앉는 거,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귀여워요. 여기도 이거 사다리로 올라가려면 귀찮잖아요. 비탈길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동벌레가 그냥 바위에 깔려서 죽어버려. 아이고, 살았다, 동벌레. 콩벌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콩벌레 가져와 오셔가지고 보여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월남 하신 분이에요. 월북이면 북한으로 간 거지. 북한에서 오신 분.
황해도에서 그 저기 그6.25 일어나기 직전에 네.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네. 황해도에서 사셔가지고 그 뭐지? 황해도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던 분이시라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도 좋아하시고 농사는 좋아한다기보다 거의 뭐 본능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공터에다가 옛날에 그 아파트에 아주 옛날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그거 동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빌려서 거기다 밭을 일구어가지고 진짜 도심 한가운데 밭이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항상 그 중간에다가 이제 할아버지 그것도 담아놓으시고 그지? 그거 저기 오두막도 지어놓으시고 그러셔서 그렇죠? 그래서 매일 점심때를 엄마가 할아버지 모셔와 그러면 이제 가서 할아버지 식사 어머니께서 진지 앞수시래요 이렇게 맨날 그 하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그럼 할아버지께서 그 땅강아지라고 아시나요? 땅강아지라는 그런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꼭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런 거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제가 첫 손주라서 할아버지. 프릴캠 있어요? 읽어보자. 와, 여성용이다. 괜찮죠? 뭐 여성용이라도 입어도 상관없죠. 그러나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옷이랑 안 어울려서 그쵸? 땅딸기가 자주 나오네. 지금 이게 부활절 축제 기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년처럼 잔인한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삼척에 그 유채밭을 갈아엎었다는데, 그죠? 자연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쵸? 우리 여기도 유채밭이 많은데, 유채라는 거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쵸? 삼척이면 꽤 추운 동네인데도, 그쵸? 유채가 피는 걸 보면 유채가 굉장히 강인한 식물인가 봐요, 그쵸? 나비 이런 저런 나비 비쌀 것 같아요, 그쵸? 죽고 죽을 수 있는 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저게도 죽고 아유 이쪽으로 갈수 있나? 저 뒤에 와또 온다. 와, 행운이다, 오늘. 오늘, 스타트가 좋은데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하면, 물에 빠지면은 못 죽으니까, 물이, 아니, 바다에 빠지니까, 오면, 쏘도록 합시다. 와, 선물이다.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지다니. 너무 좋다, 그죠? 레시피다. 오, 벚꽃우산이래. 와, 너무 좋다.
아, 벚꽃 우산이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겠네. 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따라.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죽죠. 하나 더 줄 수 있고. 쭉쭉쭉쭉. 할 수 있는 거 팔아버리고, 그죠? 이렇게 하고. 해변이 있던데, 어, 대나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여기서 여기다 모래 아까 전에 그거 그 아이템 여기다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아, 이런데 사장 모래 사장 있어. 여기다가 뭐?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외딴 곳 모래사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벌써 저거 아까 전에 캤었죠? 캤었던 것 같고.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모리슨 집에 있나? 물러나갔네. 하나 뺄 수 있겠네. 화석. 화석 감정합시다. 이제 부원관장한테 가서 아마 졸고 있겠죠? 네. 부원관장은 아침이 곧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야행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는 귀가 이렇게 저거래요. 그 귀의 높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향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음파가 도달하는 그 차이,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뇌가 그 정보를 이제 해석해가지고 그 거리, 예를 들어서 쥐가 막 파슬파슬거릴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자기의 거리 뭐 이런 거, 오, 화석 다섯 개나 캤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 몇 미터 위치에 내 먹잇감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그죠? 탐지하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하죠. 기증할게. 그냥 가져가지 뭘 그냥. 몇 개야? 두 개? 야, 이거 화석은 팔면 돈 많이 나올 텐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기 하고요. 까지 하고, 어, 파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아마 또 여러분을 이 게임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게 또 제가 가진 거 또 팔아봅시다. 얼마나 나오나. 우와, 저 뭐야, 인체 모양. 저거 사야 되겠다.
상품을 사면 마일리지도 받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인체 모형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닐까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